제목이 숫자 300이라는 영화죠. 블록버스터 영화 300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.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300은 주말 동안 미 전역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. 고대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그린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개봉 당일 예매 전쟁이 벌어졌고, 현재 조조 영화의 티켓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헐리우드닷컴에 따르면 박스오피스 한 전문가는 개봉 첫 주말 5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영화 300이 올해 손꼽히는 블록버스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. 이 영화는 신시티의 원작 만화를 썼던 프랭크 밀러의 소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.